그리고는 33장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열을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여기 보면은 노정을 따라서 행진한 것을 기록하다.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따라서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going forth according to the journey.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going forth라면 앞으로 이렇게 나갔다. according to the journey.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 여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앞세워서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So, according to journey, 그들이 지내온 행적을 따라서 나간 기록은 이렇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기록한 것은 사람들이 행한 것을 그렇게 기록을 했다. 앞에는 하나님이 이런 여정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전진해라. 전진만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을 보고 전진을 해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 놓으셨으니 전진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는 우리는 여기서 지내보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여정을 즐기는데 앞으로 가는 것은 조금 새로운 걸 향해서 가는 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을 우리는 그것이 구분되지 않게 좀 써있지만은 영어와 이 원본은 그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람셋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달, 그러니까 떠나온 달을 정월이라고 그러지요. 거룩한 달. 그래서 열다섯째 날에 람셋을 떠나서 쭉 진을 친 거.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떠나고 이렇게 해서 진을 치는데, 여기 총 몇 군데에서 진을 쳤느냐? 안 세봤죠. 제가 쭉 세보니까 마흔 한 곳 진을 쳤다 하는. 근데 여기에 주석에 보면 42곳, 그러니까 라암세까지 포함을 한 거예요. 라암세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렇게 42곳에서 40년 동안에 이렇게 이제 진을 옮기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렇게 기록하라 하신 뜻이 무엇일까? 왜 어디 진치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떠나서 움직일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렇게 다 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났다가 이렇게 많은 곳에 지금 현실로 보면 168개국가에 흩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흩어져서 가서 살고 있어요. 옮기고. 그러나 또 돌아오 계신다 하는 것도 여기 있다. 결국 그렇게 진을 치지만은 결국 다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신다 하는 것을 예금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 이제 경계를 그것을 보고 그 경계를 표시한 어디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준 경계까지는 미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서 나일의 강 이렇게 했는데, 나일강은 아니고 애굽의 강, 그 말은 여기에 그 애굽 가기 전에 그런 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아니고 거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유프라데스 강까지는 아니고, 유프라데스 강까지 찾으려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메시아가 올 때 이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 여기는 그렇게 랍비는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성읍들을 주는데 다 제비 뽑아가지고 성읍을 레위 족속에 줘라. 땅 많이 받은 부족에서는 레위가 그할 땅 조금 더 넓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 이제 표준으로 레위의 시가지를 이렇게 이것도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천 규빗이 사방으로 이렇게 천 규빗이 하고 또 천 규빗을 오픈 에리아로 이렇게 줘라. 또 2천 규빗을 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도대체 천 규빗하고 2천 규빗을 어떻게 되나 이게 혼동이 돼서 봐도 여기도 어떤 랍비는 이렇게 또 크게 2천 규빗이 더 늘려서 이렇게 헌데도 있고 여기 이제 도시가 있고 그 위에 수목이 있어서 환경 조성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동식물들이 살도록 하는 그러한 그리고 이제 도피성 도피성은 살인은 살인자에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는데 도피성을 가나안 땅의 세계 그리고 이쪽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루벤하고 갓지파 거기도 세 개. 그래서 왜 이쪽에 사람은 이쪽에 더 많은데 가나안 땅에 더 많은데 양쪽에 세 개씩을 줬느냐? 이제 랍비가 해석하기는 사망 사건이 이쪽 그 동쪽에서 더 많이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이런 데서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땅이 워낙 넓으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했는데. 그 피해 보수자, 피해 보복자의 기업부를자지요. 희년법에서 나오는 기업부를자. 기업부를자가 자기가 그 도피성 가기 전에 쫓아와서 자기를 잡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개를 줘서 빨리 피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살인은 보통 네 가지가 난다. 전혀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뭘 던졌는데 그냥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 그런 경우는 죄가 없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부주의해가지고 한 살인을 한 경우 그런 때는 코트 법정에 서야 되는데 서기 전에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피성에 가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고의인지 고의 아닌지 아주 분간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를 위해서 이런 것은 법정에서 이게 정할 수도 없는 그래서 도피성으로 확실히 고인은 아닌데 또 고인 점도 있고 아주 그 자기가 잘못 부주의하게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확실하게 죽을 의도가 있어가지고 계획을 해서 죽인 거 이것은 살인자니까 법정에 서서 판결해서 죽이도록 그리고 고의, 정말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사람은 피할 길을 줘서 도피성에가 있게 하되 도피성에서 거기에서 나오면은 가서 피해 보수자가 그냥 잡아 죽일 수도, 죽일 수 있게 해놨어요. 만약에 거기에 도피성에서 안 나오고 살고 있으면은 죽지는 않지만은 언제까지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때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법으로 해놨어요. 그럼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렇게 됐냐? 우선 법정에서는 그런 사람의 경우 얼마를 있어야 될지 사람으로서는 정확히 판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것을 이제 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거기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첫째는 그런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잘못을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도록 기도했어야만 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생 거기서 돌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이 사람도 자유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피해 보수, 그래서 피를 잘못 흘렸으면 그것을 속죄를 해야 되고 피 그 보수를 안 하면은 그 피가 호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그 피의 호소를 하는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것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계신 땅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라. 슬로보아스의 딸 예를 들어서 그 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뒤에 다시 좀 더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